30플러스 경력별로 전문가 신원종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40대다 보니까 공통 관심사, 사람들이 내 세대 때 많이 보는 이런 영상들이 좀 추천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유독 많이 조금 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창업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 뵙는 분들 대상인데, 저한테도 뭐 구조조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감원 칼바람, 그리고 뭐 명퇴, 그리고 인력 재배치,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뭐 KT가 5,700명 인력 재배치한다. 이 얘기는 뭐 KT 규모로 보면 거의 한30% 가까이 감원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유통계라던가 많은 곳에서 리엔지니어링에 가까운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20대나 30대 초반 이렇게 좀 경력이 적은 분들은 크게 본인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30대 후반, 40대 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요, 이제 회사에서 썼던 경험을 내려놓고 다른 커리어를 가야 되는 결정의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위로를 드리거나 뭐 방향을 제시를 이렇게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본인 길이기 때문에 코칭이라는 게 그래요. 결정은 내가 하는데 도와주는 거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요, 먼저 이러한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이 약간 멘탈 관리 쪽으로 관련해서 영상을 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 올리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컨텐츠화하고 영상화해가지고 또 수익 구조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책도 내고. 자, 물론 멘탈 관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15년 차 프리랜서, 자영업자,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던 그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먼저 경험한 걸로 한네 가지 정도만 짧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보통 회사를 다닐 때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매달 내가 어떻게 일하던 간에 연봉 계약을 합니다. 물론 한국식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쌓았던 부분에서 회사가 연차와 성과를 어느 정도 잘 믹스해가지고 급여로서 보상을 했었죠. 나는 회사와 시간 관계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 비용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던 건데, 자, 내가 일하고 전문성을 키웠던 거는요, 회사라는 조직, 회사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신 거지, 회사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딱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자, 자기 하는 일 있죠. 자, 그게 모였을 때 하나의 조직이라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팔리고 또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 내 급여가 오고 이런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라는 울타리를 이제 나오게 되면은 돈을 버는 방법이 내가 큰 조직 안에 하나의 파트로서 일하던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오롯이 본인이 전체적인 매출이나 돈을 버는 전 과정을 다 핸들링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 있겠고요. 창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시 회사로 갈때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면 베스트입니다. 자, 근데 수평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자, 이럴 경우에는요, 취업을 했을 때 급여에 대한 부분이나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간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인적 자원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일하던 회사만큼의 퍼포먼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일을 내가 더해주거나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얼마 못 있다가 퇴사를 하면서 이제 창업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창업 같은 경우는요, 기술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것이 기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창업으로 연결되는 아이템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치킨 얘기하고 뭐 햄버거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면요, 기술 창업이든 생계형 창업이든 간에 내가 사장이 됐다, 워라밸은 끝난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주말에 일단 쉬고요, 빨간 날 쉬고요, 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24시간 돌아가서 교대 근무를 하시던 분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는 9 to 6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술 창업을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해요. 내가 대표인데 내가 일안 하면 아무도 일안 하는데, 회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까지 만드는 거는요, 진짜
진짜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지금 못하니까 저도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사장이 어느 정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 워라밸이 어딨어요. 저도 창업 초기에는요. 자정에 들어와서 아침 6시에 다시 나간다. 이 마음대로 6, 4, 24 그러니까 하루를 6으로 나눠서 4등분 한 다음에 6시간은 자는 데 쓰고 12시간은 일하는 데 쓰고 나머지 6시간은 이제 내 개인적으로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와이셔츠 다리고 이런 데 쓰자 해갖고 이렇게 4등분해서 저도 삶을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 다 안 좋습니다. 본인 힘듭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보세요. 식당, 카페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못 쉽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업 쪽으로 간다? 워라밸 빠빠이에요. 자, 이 부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2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누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그 돈 때문에 막 옆에서 오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안 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세무 쪽에 받지 않은 분들 창업에 들어와서 이제 세금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고 그냥 헛돈 쓰는 경우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사업 15년 하면서 가장 잘 하게 된 게 사실 세무 신고예요. 세무 정보 모르면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그 외에도 뭐 세무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프랜차이즈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자, 프랜차이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하면 다 어느 정도 해주는 걸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창업도 쉽고 어느 정도의 생계 유지는 됩니다. 자, 그런데 직장 다니실 때 정도 수준의 돈을 버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회사 옆에 무슨 프랜차이즈 있었는데 장사 엄청 잘 되던데 그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회사 괜찮은 회사 다니셨으면 그 옆에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다?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오신 분일 거예요. 그분 아마 제가 볼 때는 권리금 못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경우는요, 시설이 노후화 되거든요. 바꾸거나 보수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끝도 없는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도 추천 영상으로 들어오던데 프랜차이즈 자기 맘대로 폐업 못해요. 요즘에는요. 자,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회사 다닐 때는 이 어쨌든 임금이 빵빵빵 날짜에 들어오고 성과급 회사 잘 되면 또 들어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사실 이게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스트레스지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프리랜서를 선택하게 된다, 자영업자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돈이 입금되는 게 엄청 불규칙합니다. 언제 돈을 줄지 몰라요. 자,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지금 10월 중순인데, 제가 지금 8월 4일날 끝낸 일이 있거든요. 저 그거 아직도 돈 못 받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자금이 레귤러하게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 계획이 되잖아요. 아,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동생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식당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개를 돌려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했던 경험을 저랑 좀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업들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네 가지 조언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후반 또 40대 해가지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진짜 제가 15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제가 얻은 거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창업을 할 때 제 위에 있던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회사를 나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자네는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뭐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젊을 때 해봐라. 괜찮다. 어차피 뭐 자기도 얼마나 남았겠느냐. 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때 퇴사를 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년이 딱 보장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그 외의 회사라면은 결국에는 그 어느 시기에는 자기 일하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멘탈 관리 부분은 제가 다른 분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을 좀 겪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쉐어링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당신도 언젠가 그날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라. 근데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회사 밖으로 나오는 인큐베이팅 과정이다. 그래서 월급도 받고 시간도 좀 내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나와라. 이런 얘기가 보통 제가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들을 봤을 때 결론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도 조금은 좀 도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 경험에 좀 기반해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거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시간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일한 만큼 돈이 딱 들어오거든요. 뭐 돈이 복사돼갖고 막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철저하게 성과를 베이스로 급여를 받는 뭐 영업직하고 되게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생각과 마인드 자 이런 걸 가지시면서 한번 좀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조언을 구하시면서 본인의 경력 경로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